다음 주에 한다는 사람 많던데? 얘도 이파리가 많이 먹었다. 여기 달팽이가 있었나 보다. 저쪽 중간에 노란 애들은 왜 그러니까 얘도 노랗고, 그래? 요것도 노랗고, 그러게, 애도 노랗고. 영양 부족인가? 뜨겁다, 애들이.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약을 주고 뭐 영양제 주고 뭐할 수는 없잖아. 아무것도 못 하잖아, 지금은. 이제 끝났지, 뭐. 2주 동안 더 자라나? 그럼. 쉬어봐. 이 앞쪽도. 얘도, 하나, 얘도 둘, 대추 뭐, 와, 셋, 넷. 장난 아닌데? 왔어, 왔어. 어우, 간단해. 여기는 셀 수가 없는 게 너무 작아, 자기야. 무가. 누가? 무가 너무 작아. 요런 애들인데, 이걸 하나로 치기에도 너무 작은 것 같아. 어떡하지? 이상하게 물을 무가, 줄까? 응? 물을 한번 줘볼까? 에이, 랩이 더워. 그래도 아니야, 너무 작지도 않아. 뽑아놓으면 큰일 나나? 야, 콩이 벌써 이제 색이 변하네. 뚝 자르는데? 여기는 응? 무한 60개 되는데? 그래? 응. 그게 얘갓 아니야? 갓이 왜 여기 와서 자랐지? 응. 이런 콩은 다 됐잖아. 얘는 다 여문 것 같아. 이건 한 다음 주에 털어도 될것 같은데? 그렇게 까지 있지? 마. 까서 뭐 하려고. 너무 궁금해. 하나만 까볼래. 됐다. 어디, 어디. 봐봐. 아, 예쁘다. 이 봐봐. 정도면 먹을 수 있는데? 하나만 나왔어? 여기 하나 있었어. 하나는 털어졌나 봐. 두 개짜리. 그러니까 까지 말라고요. 아니야. 지가 이미 떨어졌다니까, 밖으로. 얘는 말라 비틀어졌잖아. 벌써 벌어져서 떨어진 애들 있어. 땅바닥에 있겠다. 근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못 그러니까 이쪽에는 찾겠어. 다 이렇게 이거 봐, 말랐다 그래야 자기야. 되나? 이거 봐. 애들이 떨어졌어. 없어졌어. 그래? 바닥에 떨어졌나 봐. 그쪽은 콩니파리가 다 떨어졌는데 쟤네는 왜안 떨어져? 저쪽은? 이거, 이게 말라 비틀어져서 다 떨어졌는데. 이런 애들은 이제 어딘가에 떨어진 거 아니야. 내년에 또 콩이 나오겠지. 모르는 곳에서. 까매. 저 이파리들이 아직 있는 놈들은 그럼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. 얘? 얘는 털어야 될것 같은데? 이런 게딱 우리가 원하는 그 콩인데. 오, 자기 이거 봐. 그치? 잘 털리지? 오, 잘 까진다. 근데 이쪽 콩하고 같은 봉지에 심었는데. 오, 제대로 됐는데? 두콩 까기 하는 거야, 뭐래. 얘는 안 됐다. 얘는 강낭콩처럼 생겼어. 이게 덜 여물면 이 색인가 봐. 완전히 까매져야 되는데. 너무 웃긴다. 적당한 시기에 털어놔야지 다 까져서 땅에 떨어지겠다. 그러니까. 땅에 떨어진 거 많을 것 같아. 애들이 익었네, 다. 근데 왜 이쪽 거는 안 익냐, 이거지? 올해는 지대로 털수 있을 것 같아. 이쪽 거는. 저기는 나중에 심었나? 여기가 훨씬, 이거 이파리 떨어진 거 봐. 또 간다, 또 간다. 왜 까는데? 까고 싶어. 여기도 가시 있어. 언니가 그러게. 심은 가시가 날라왔나 봐. 그 여기 막 자랐네. 나중에 캐도 되겠다. 이쪽은 왜 콩이 여기는 또, 이파리가 안 떨어져? 여기는 나중에 심었나? 나중에 따로 사서 심은 데가 여기야?
여긴 덜 여물었어. 애들이 여기 다 말라 죽었어. 여긴 없었어. 이윤도 다 이렇게 생겼어. 속이 하나도 안 생기고. 이유가 뭐야? 여긴 다 이상한데? 똑같은 씨 아니야? 그치, 똑같은 씨인데. 여긴 또 이상, 달라. 희한하네. 저기는 더해. 그지? 그러게. 여기는 키가 좀 작잖아. 여기 왜 이렇게 커? 여기가 처음 심은 데야. 종자가 다른가? 그, 모종가게에서 봉지에 판 거. 난 그게 의심스럽다고. 그게 여기지. 종자가 다른 거 같다, 이거야. 쟤는 똑같은 데서 산 거 아니야? 똑같은 거에 샀는데, 봉지마다 들어있는 콩이. 달랐어? 그, 제조사에서. 그냥 막 섞어서 담았나 봐. 이게 모양이 다른데? 이거 작년에 우리가 심었던 그런 모양이지. 망가진 것 같아, 얘는. 애들이 눅눅해. 작년에 이런 거 하느라고 우리가 터는데 고생했잖아. 얘는 안 여물었어, 자기야. 먼저 심었는데. 완전 다른데? 이게 딱 그거야. 작년 거. 앞쪽은 괜찮은데. 신기하네. 왜 그러지? 종자가 다른가 보다. 근데 요 앞쪽만 왜 모양이 달라? 마늘 가볼까? 응? 마늘? 마늘? 심는다고? 응? 마늘 심는다고? 쪽파 꽂아놔야지. 응, 꽂아. 여긴 다 털어도 돼. 털어졌네? 다 털어도 돼. 니가 깐 거냐? 이씨. 이만큼. 많이 깐. 이따가 저녁에 밥에다 깐 거. 한 끼 먹을 만큼만 까가지고 얘는 나중에 놔두면 어차피 떨어져 없어질 것 같아. 다 됐어. 주머니 누나. 한 끼 딱하게. 주머니가 없어. 아깝다. 툭 하면 떨어져, 이거 봐. 이 정도 되면은 나중에 떨어져서 없어진다니까. 캥거루 주머니 만들어서 이 콩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따야겠어. 그럴까? 그러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. 많지 않으니까. 이런 거는 이거 봐, 다 되잖아. 우리 벌밭도 콩이 저거보다 더 크거든. 크다고? 저기도 안 열려. 요게 딱 좋은데? 오. 이거 아니 이거 까는 소리 너무 좋아. 이제 아버님 말씀 듣지 말고 콩 그 자르기 있잖아. 콩 자르기 위에 순 지르기. 그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어. 이거 순 지르기 한 해야? 조금뿐이 안 했어. 아니 여기 키 작은 애들은 얘는 잘라줬네. 워낙 애들이 자체가 작아. 자르긴 잘랐는데 많이 안 잘랐거든.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야 되겠어, 내년에.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, 과감하게 잘라줘야 되겠어. 야,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애들은 되고, 안 벌어지는 애들은 좀 놔둬야 돼. 이런 애는 안 돼. 그 은질 일이 까고 있냐. 그것도 잘 말려라, 괜히 작년처럼 또. 곰팡이 쓰게 하지. 올해는 절대로 버릴 수 없어. 와, 한 끼 먹을 정도 됐지. 완전 예쁜 서리태가 됐어. 야, 주머니에 놓. 여기. 어디? 얘 잊어버리면 안 돼. 얘 여기서 앞치마 하고 올 거야. 주머니에 너무 좋은데.
아, 됐다. 뿌듯해. 콩을 얻었어. 까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? 아씨, 까고 싶다. 할 일 많아. 까고 싶다, 콩을. 어우, 감자 예쁘게 잘 자랐다. 자, 이제 뭘 할까? 이거 자기야, 이거 봐. 이거를 말하는 거야. 뭐야? 이거를 먹는다니까? 이거 우리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. 근데 거기에서 이걸로 요리를 해주더라고. 이거를 그대로 볶는데. 볶아? 볶아, 볶아줬는데 맛있어. 되게 독특한 맛이 나. 아, 그거야. 우리 까놓은 거 천지에 널렸지. 그러니까 그러더라고. 이거 된장찌개 넣어서 먹으면 아욱국 같은 맛이 난대. 나 아욱 되게 좋아하는데. 그거 오늘 따가려고? 한번 먹어보게. 해먹어보게. 궁금하잖아. 근데 이게 어느 나라 방식인지 모르겠어. 중국에서는 이런 걸 먹는 건지. 근데 이거 우리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잖아. 네? 식재료가 되게 독특하더라고. 사람들이 쓰는 식재료는. 그거 뭐지? 브로콜리 대. 그거 묻혀주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고 내가 못 보던 그런 식재료들이 되게 많아. 근데 이거 어차피 다 버릴 애들이잖아. 얘 풀이라며 이제. 이제 고구마가 열리진 않지. 근데 이게 여린 잎으로 해야 맛있대. 이게 막 올라오는 애들. 한번 해보고 맛있나? 내년에는 그럼 먹게. 굵은 애들은 맛이 없다 그랬어. 막 올라오는 애들. 그걸 다 뜯으려고? 아니. 그러면. 야, 그냥 낫으로 뚝 잘라가는 게 낫지 않겠어? 아니야. 너무 많이 가져가면. 야, 뚝 잘라가서. 일이 돼, 일. 그, 먹을 만큼 거기서 집에 가서 천천히 하고. 이제 그만할게. 요것만 할래. 됐어. 된장찌개 한번 해보고. 내가 성공하면 얘기해 줄게. 그 다음에 마늘, 이제 뭐해? 마늘을. 마늘? 마늘 올라온 거 봤어? 아니. 봐봐. 완전 웃겨. 몇 개가 올라왔어. 근데 안에 뭔가가 자랐어. 올라왔다. 보이지? 하나, 왔다. 여기 봐. 여기랑. 진짜 나왔네? 응. 그 다음에, 얘 감자야, 아니, 고구마야, 감자야, 자기야? 여기는 고구마 심었지. 이거 고구마야, 그럼? 그럼 뽑아줘야지. 완전 깊은데? 이거. 거기 고구마 있었잖아. 어머나. 뿌리가, 어떡하지? 얘 뽑아야 될 것 같은데. 응. 잘라지는데? 안 돼. 호미로 뽑아야 돼. 아우. 큰일 났네. 얘 크다. 얘가 커. 크게 나왔는데? 응. 걔만 그렇게 크게 나왔어? 여기에, 쟤도 감자다. 고구마다. 이거 감자 아니야? 고구마야. 고구마야? 여기 고구마 밭이었잖아. 속까지 잘 뽑아봐. 봐, 고구마 있잖아. 잘 묻어. 저기도 나왔고. 많이 나왔는데? 응. 제법 나왔어. 안 넣은 놈들은 뭐야? 얘네들 나왔어.
나오겠지 뭐. 어, 얘도 나왔다. 여기서 나오고. 얘 뭐야? 쟤도 고구마인가 보다. 쟤. 아니, 봤는데. 풀이야, 고구마. 난 마늘인 것 같아서 놔뒀거든. 아니야, 고구마야. 풀이야? 어, 무슨 싹이야? 왜 콩이야? 콩인데? 히카마 아니야? 아니야, 고구마대, 야. 고구마야? 아닌데, 콩. 콩이잖아. 콩인데? 응? 근데 줄기는 고구마처럼 생겼어. 에휴, 온갖 밭에. 온갖 것이 자라고 있어. 여기도 몇 개씩 나왔다. 너무 웃긴다. 야, 여기도 많이 나왔네, 이쪽 밭도. 어때? 야, 옆구리 심은 거 나왔는데? 이거? 자기가 심은 거 같은데? 그지? 진짜, 잘 나왔다. 그러니까 남은 거였다, 심자니까. 그래. 그래야겠다. 응. 다 나오네. 이거 여기 나온다. 움트는 거 봐. 그 옆라인 따라 다 심어야겠다. 그치? 저 남은 거. 오늘 아예 심어버릴까? 마늘을 다 심고. 이건 풀이다. 쪽파를 심어야 되는데. 쪽파 어디다 심지? 그때 쪽파 저쪽 뒤쪽만 심었나? 어? 여기 네가 마늘 꽂았는데. 깊이 안 꽂아서. 나왔어? 겉으로 나왔어. 눌러줘. 묻어줘야 되잖아. 눌러줘. 이렇게 눌러서 될까? 에휴, 돼. 근데 멋있어. 오늘 마늘 심으면, 물을 줘야 되잖아. 땅이 지금 축축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? 나중에라도 나올까? 어, 자기 땅이 축축해, 괜찮을 것 같아. 물 안 줘도.